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사체에 요구되는 엔진 출력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단일 엔진을 가지고 100톤, 200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좀 출력이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뭉쳐가지고 요구되는 출력을 만드는 기술을 그 엔진 클러스터링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용 로켓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엔진 개발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고출력의 대형 엔진을 만들 때는 또 확실히 기술적인 난이도라든지 비용들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발사체에는 작은 출력 엔진을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링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이고요. 발사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유럽,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종합연소 시험을 수행하는데 우리 누리호에서도 일단은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는 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누리호의 그 설계 개념에 하면은 엔진 간의 출력 허용 편차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비행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엔진으로 그 추진제가 균일하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성능 확인을 수류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현재는 종합 연소 시험을 하기 위한 모델이 그 시험 스탠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차 연소 시험을 앞두고 각종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호 1단 인증 모델 종합 연소 시험이 이루어지는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 1스탠드입니다. 전체 높이는 42m 정도 되고 화염 유도로까지 합할 경우에는 80m에 달하고요. 누리호 1단에는 산화젤 약 90톤, 연료 약 40톤으로 합쳐서 130톤의 추진제가 충전이 됩니다. 연소 시험 시에는 약 1초당 1톤에 해당하는 추진제가 소모됩니다. 1단 인증 모델 연소 시험은 실제 발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정 장치가 없으면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에는 고정 장치라는 치고가 존재하고 1단 엔진의 추력 300톤의 4배인 1200톤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